첫 번째 문제에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셀렉트 스위치 ABC에서 셀렉트 스위치 B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모든 조건이 유효하고요. 셀렉트 스위치 C가 있으면은 초기화라는 의미가 여기서 입력된 값들의 초기화를 말하는 거예요. 카운트 값으로 입력된 값의 초기화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각 버튼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푸시 버튼 A는 푸시 버튼 B는 B 값을 카운팅을 독자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A, B의 값 입력 순서는 관계없고 최대 값은 맥스가 5래요. 맥스가 5. 두 값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 푸시 버튼 C에 유효하려면, 푸시 버튼 A하고 B 값의 카운터가 0보다 클 때만 유효하답니다. 푸시 버튼 C가, 눌렀다 뗄 때, 네가티브죠, 네가티브. 파이어트 램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면은요. 일단 이번 기능장 86회 시험에 두 번째 문제 패턴들은 주로 영향을 미치는 램프가 있고요. 그 램프의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램프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파이어트 램프 AB 값이 실질적인 이 값에 따라서 작동하는 동작이고, 파이러트 램프 C, D, E까지가 이 값에 따른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석을 보면은 PL-A는 2초 주기로 A의 반복, 그러니까 A의, 여기는 2초 주기로 A가 3번이니까 2초 주기로 3번을 반복하고, 네, 비초간 점등 후 소등이래요. 비초간이란 것은 이 푸시 버튼 B의 값만큼, 그러니까 두 개가 됐으니까 2초간. 그다음에 같은 레벨에서 또 파일럿 램프 PL-B는 2초간 B 카운트를 초로 환산한 2초간 점등을 하고, 그 다음에 2초 주기로 A 카운트만큼을 점등을 한대요. 2초 주기로. 여기까지가 한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구간으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구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타이머를 작동을 시킨다면 2초 주기를 A 카운트만큼 반복하는 구간, 그 다음에 B 카운트를 초로 환산해갖고 점등하는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이 끝나면 다시 2초 주기로 A 카운트만큼 반복하는 구간, 이렇게 세개 구간을 만들고, 이 점등의 결과에 따라서 CDE가 점등과 소등을 반복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CDE는 기본적으로 셀렉트 스위치 B가 켜지고 셀렉트 스위치 AC가 꺼진 상태에서 일단 점등을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PLA가 점등되면 소등되는. PLA가 점등되면 소등되는. 그다음에 그 역할이 또 끝나면 PLA의 주기가 끝나면은 다시 ON이 되는. PLC는 ON이 되는. 그다음에 PLD는 전제 조건이 셀렉트 스위치가 이런 조건이 됐을 때 점등이 되는데, 여기 쭉 점등이 되다가 PLB의 반전이죠. PLB가 점등이 되면 여기는 소등이 되는. 그다음에 PLE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잘 보면요, PLC와 PLD의 익스클루시브 OR를 여기서 역시 적용을 해야 될 거예요. 전제 조건이 이런 셀렉트 스위치 전제 조건이 됐을 때둘 중에 하나가 켜지면,
둘 중에 하나만 켜지면 켜지는 거예요. 이건 둘다 켜졌으니까 꺼지는 거고, 둘 중에 하나가 켜지면 켜지고, 둘 중에 하나가 켜지면 켜지고, 둘 중에 하나가 켜지면 켜지는. 이거는 둘다 꺼졌기 때문에 꺼지는 익스클루시브 OR의 전형이죠.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해석을 해보고요. 이 부분을 실질적인 프로그램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F3, S4C, B가 1, F4, S4C가 OFF인 상태에서 일단 카운터를 푸시 버튼 A 카운트, 푸시 버튼 B로 생성되는 카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시그널은 턴의 카운터 시그널은 대부분 그 시그널로 그 상태 정보가 아니라 시그널 정보이니까 포지티브 정보로 쓸게요. Function shift CTU 카운터를 저희 이쪽에서 쓴 적이 있으니까 카운터를 10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카운터 10 5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카운트는 Shift F1 Push 버튼 B가 입력이 되면 CTU C11 5까지 5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그 맥시멈이 5라고 적혀 있으면 항상 이런 것은 막아줘야 됩니다. 비접점으로 C10을 비접점으로 막아주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죠. F4, C11 좀 막아주고요. 클때 푸시 버튼 C를 누르면 의미가 있죠. 그냥 부가비 0보다 큰 상태를 찾으려면 물어봐야죠. 크다. C10이 0보다 크고, AND 조건으로, 크다. C11도 0보다 크다. 그랬을 때 출력을 구해서 M10으로 건너뛰어서 M10을 출력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M10의 출력이 나온 것은 두 값이 0보다 커졌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M10이 ON이 되면 두 값이 0보다 최소한 커졌기 때문에 푸시 버튼 C를 누르는 게 의미가 생겼죠. 근데 네가티브 신호입니다. 하강 엣지에서 눌렀다 뗐을 때 하강 엣지에서 발생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Shift F 하강 엣지에 Push 버튼 C가 눌러지면 그때 이제 의미가 있죠. 이 11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M11이 세팅이 되면 C10 값, 그러니까 그 Push 버튼 A로 눌러져서 누적된 값을 그 당시에 D10으로 좀 무브를 해놓을게요. MOV C10 값을 D10으로 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A, 카운터 A 값은, 푸시 버튼 A의 카운터 값은 단순히 카운터로만 쓸 거고, 푸시 버튼 B는 뭘로 써야 돼요? 또 다른 점등되는 그 분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바로 환산을 하죠. MUL multiply D C11을 10을 곱해서 D12에다가 D값은 건너뛰면서 짝수 번호만 쓰기로 이미 현장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제 D12까지 만들어 놨고요. PBC가 눌러졌다. F3, M11인 경우에, 그냥 기본적으로, 구간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C10 구간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은, C10 구간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작동해야 될 구간은 이 카운터가 한번 더 작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C11 구간이라고 한번 약속을 해보죠. 그게 이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간에, 타이머가 구간 구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타이머를 하나 만드는데요. TON T102 2초 주기로 작동을 하는데 계속 반복을 자기 자신이 반복을 해야지요. T10이 반복을 하는데 F6 T10이 발생할 때마다 CTU 카운터를 2에서 11, 13. 카운터 13을, 잠깐만요. 13을 언제까지? D10까지. 그래서, D10이 되면, T13이 ON이 되면, 비접점이죠. F4. 이래 되면은 이게 지금 어디까지 작동하는 거예요? 지금 2초 주기로 D10 여기서 만드는 이 A로 만들어 놓은 A 푸시 버튼 A로 만드는 카운터만큼을 진행을 하죠. 이 C10 구간을 여기서 C10이라 C13 구간이라고 하죠. C13. C13 구간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진행 구간이, 공용으로 쓰는 이 진행 구간이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카운트만큼 다 진행했을 때 이야기니까 F3, C13이 ON이 되면, 카운트 C13이 ON이 되면 D12로 이 시간 길이를 이미 초로 환산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머가 하나 작동하는 걸로. TON, 이 타이머, D12까지. 맞나요? 환산된 D12까지 타이머를 돌아라. 바꾸겠습니다. 이 구간을, 그러면 T11 구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구간을 또 진행을 해야죠. 근데 실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 전체 구간을 좀 타이머로 연달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T11이 경고가 되면 일단 2초 사이클 타이머가 돌아야죠. TON T12 2초 주기 사이클이 반복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면 반복을 하냐면 카운터를 증가를 시키죠. T12가 CTU C 몇 번이죠? 14 C 카운터 14가 어디까지 증가를 해야 하냐면 이게 P 푸시 버튼 A로 만든 카운터 값만큼만 증가를 해야죠. D 12 D12까지 카운터를 다시 여기를 증가를 시키면은 언제 끊어줘야 되죠? 끊어주는 접점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언제 끊어지냐면은 자기
CPU가 D12가 됐을 때니까 C14가 되기 전까지 D14까지 이 타이머를 돌리면은 C11 구간이 C11 구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C 여기를 C11 구간으로 바꾸죠. C14 구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를. 그럼 여기는 C13 구간, 여기는 T11 구간, 여기는 C14 구간. 이렇게 이걸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실제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도, 이렇게 썼던 변수 이름을 구별해 놓으면 나중에 출력할 때, 얘를 참조를 하기가 편해져요. 출력할 때. 이렇게 반복 구간을 만들고요. 여기 또 타임 차트를 보면 실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여기서 하고 모든 그 액션이 끝나잖아요. 끝난다는 얘기는 굳이 리셋 스위치가 있기 전에 이 동작이 더 이상 중단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조건이 F3으로 C13이 완성이 되면, ON이 되면 리셋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카운트 값을 이 M11 값이 여기로 완성을 했던 M11 값은 리셋을 해줘야 되겠네요. 이 값이 셋을 했으니까 여기 M11 값을 Shift F4 M11 값은 리셋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값들은 이 카운트 값들은 실제 그 셀렉트 스위치 C나 다른 그 셀렉트 스위치가 변경이 됐을 때 리셋하는 걸로. 그다음에 제가 셀렉트 스위치를 하면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반전 신호가 있다고 했죠. Shift F9. 여기서 리셋을 하는데 우리가 1번 문제에서는 M100을 썼으니까 M200을 출력하겠습니다. M200이 발생을 하게 되면 리셋 구간에 진입을 했죠. 리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3, M200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해야 될 리셋 조건들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리셋이 창을 두 개로 분할 한번 해보죠. 10, M11 당연히 리셋해야 되고요. 20대 4, M11. 그다음에 카운터를 리셋해야 되네요. 카운터 20대 4, C, 10, 20대 4, C, 11. 그다음에 D0에서 D10까지. F9로 할게요. F9, D201. D201 잡았다. 잡지만. 보시죠. 강탈해서. 해주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출력을 해야 될 타이밍이죠. 출력을. 그래서. PLA 버튼이 출력되는 조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F3, M11이 여기서 이 깜박거리는 이그 1초 주기로 켜지고 1초 주기로 오프되는 이걸 할수 있는 게 어디예요? T10번이죠. T10번. M11이 켜지고 T10번에 M11이 켜져 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6번 F3 C13이 켜져 있어야 되고 비접점으로 F4 T11 구간이 비접점일 때까지 이러면 PLA 구간이 켜지죠. PLB 구간은 당연히 M11이 켜져 있을 때, 이 구간은 지금 T11 구간은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C13이 켜지고, 이 부분이 반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Ctrl-C. 거기다 같이 이렇게 똑같은 조건으로 켜져야겠죠. 그 다음에 M11이 당연히 켜져야 되고요. M11이 켜진 상태에서 해야 될 조건이 이제
T12 구간이죠. 카운터 14, 카운터가 14가 진행되는 이 구간, 카운터 14가 반복되기 시작하는 이 구간까지니까 전멸을 해야 되죠. T11이 켜지고 나서죠. 얘는 T11 구간이 지나고 나서 켜져야 되니까 당연히 T11이 ON이 되고, T12가 전멸을 할수 있는 구간을 적으면 되겠어요. 자, 끊어갔다. 3위쳐부터 T12 맞죠? T12가부터 10까지. 이 상태에서 C14 구간을, 카운터 14 구간까지를 완성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PLA하고 B 값은 출력이 된 것 같고요. PLC는 조건이 뭐예요? PLAB의 반전 조건이다 보니까 먼저 전제 조건이 있죠. 얘들이 켜져야 되는 전제 조건은 셀렉트 스위치 B가 켜져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C는 컨트롤 V 이렇게 켜져 있으면서 PLC는 PLA의 반전이잖아요. A가 켜지면은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접점으로 PL 언더바 A의 반대 신호가 발생하면, 꺼지면은 켜지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는 PLC는 될 것 같아요. 어플로 연결해주고, PLD는 당연히 셀렉트 스위치 B가 ON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PLB의 반전이잖아요. PLB가 켜지면은 꺼지니까 F4 PL 언더바 B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Ctrl T 지우고, PLE는 CD의 익스클루시브 오화니까, 물론 여기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이 세 개의 버튼은 셀렉트 스위치가 B일 때만 되는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CD의 익스클루시브 오화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PL 언더바 C가 켜지고, 켜지기를 PL 언더바 D가 켜진 경우이거나, 반대로 F3 PL 언더바 C가 켜지고 F4 PL 언더바 D가 꺼진 이런 조건일 때 켜제라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코딩을 해보고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뮬레이터 다시 시작. 네. 이중 코일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모니터 켜고요. 일단 셀렉트 스위치 B가 켜져 있으면 이 조건이 됐죠. 푸시 버튼 AB를 가지고 카운터를 늘려보겠습니다. A 하나, 1번, 2번, 3번. 카운터 C0가 3개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B를 2번 눌러서 2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값이 0보다 크니까 푸시 버튼 C를 누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죠. 두 값이 0보다 크니까 푸시 버튼 C를 누르게 되면, 일단 이 푸시 버튼 C를 누르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될 게 A가 전멸을 시작하고요. A하고 C가 서로 교차 전멸을 시작하네요.
끝으로 양쪽으로 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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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시뮬레이션을 잘 하려면 이 타임 차트를 보고 이 램프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상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자주 해봐서 그게 눈에 익숙해져야지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이런 문제를 보고 검증이 가능하지. 어? 내가 깜빡이는 신호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겠다. 이 상상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걸 이 푸시버튼 C를 제가 그리고 2초간 이두 AB가 점등을 할 거고 다시 세 번을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네요. 하나, 둘, 세 개가 여기서는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 2초 주기로 했을 때 깜박을 먼저 하잖아요. 근데 얘는 꺼졌다가 깜방.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주기를 잘못 계산하면 이 주기하고 같이 계산하면 안될것 같아요. 일단 이건 당장 고치도록 하죠. 일단 컨트롤 Q로 런중 수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해야 될 조건이 이 깜박이는 조건이 이 가드에 여기서 깜박이는 조건이 1번부터 10까지가 아니라 11부터 20입니다. 20. 오, 이거 깜박 쓰면은 이제 컨트롤 W로 컴파일 해주고요. 오케이. 고쳐줬고요. 이런 식으로 런중 수정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견할 때마다 고쳐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지. 이것을 계속 리셋했다 다시 시뮬레이터 껐다가 다시 켜고 껐다가 다시 켜고 이런 작업을 해 가지고는 시간 내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문제점 하나 이 부분에 함정을 하나 잡았고요. 이건 분명히는 함정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점등 점멸 순서가 점멸이고 이거는 멸점으로 시작했어요. 멸점. 이 부분 분명히 이거 아주 엄청난 함정입니다. 이 부분.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진행될 때는 어떻게 깜빡거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진행돼. 2초가 지나서 B와 C가 이제 아까는 B와 D가 이 점을 중심으로 점멸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두 개가 깜박 깜박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두 개가 깜박 얘가 깜박.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다가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녹화를 중단하고 일부를 수정을 했는데요. 실수를 여러 개 했더라고요. 여기서 리셋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자기 값을 하면 다시 계속 반복해서 푸시 버튼 C를 누르게 되면 반복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셀렉트 스위치의 변화가 없을 때는 계속 이 조건이 반복하도록 지금 저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이 부분만 리셋을 했고요. 그러니까 C14 카운터가 다 진행이 되면은 이 부분만 다시 진행을 했고요. 카운트 값은 리셋을 여기서 만든 카운트 값은 리셋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C10과 C11은 그 다음에 수정을 했던 게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지금 D10으로 10까지만 작성을 했었는데 아까 지금 D12가 여기가 입력이 돼 있어서 이 부분 수정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력된 값이 보면은 푸시버튼 A로 3, 카운트 3을 입력했고요. 푸시버튼 B로 카운트 2를 2분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푸시버튼 C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자, 푸시버튼 C를 눌렀다 떼면은 점등이 타임 차트처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렀다 떼면 네, 두 번, 세번 깜빡하고 2초간 잊고 다시 깜빡, 깜빡, 예, 세번 깜빡깜빡하고 다시 원시 되는 걸로 전체가 리셋이 되는지
Xerxes를 예. 이세시되고 다시 원위치되고 예,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실제 그 이번 시험 문제는 굉장히 이 부분에 그 주기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은 익스클루시브화로 해결한다. 이 정도. 뭐 이렇게 보면은 집중을 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GitHub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